네, 100m 중등부 여자 우승자 이다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, 이다희 선수 사실 제가 몇 번 좀 인터뷰를 요청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우승했을 때 아니면은 얼마나 순살같이 집에 가는지 항상 찰 때마다 없더라고요. 일단 본인 소개 좀 들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경명여자중학교 2학년 이다인입니다. 네, 와, 근데 드디어 그때 근데 안 하기 잘했어요. 우리 오늘 이렇게 우리 지금 당당하게 지금 우승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잖아요. 우리 오늘 우승 좀 했어요. 소감 좀 들어볼게요. 오늘 기록을 목표한 기록만큼 뛰어서 네.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제가 아까 기록 보고 나서 생각이 든 건데 오늘 그 이다희 선수 최고 기록을 경신한 순간이지 않나요? 네, 맞아요. 맞죠. 우리 그럼 기록 보면서 더 기분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 좀 이제 그 끝나고 나서 내가 이 기록을 경신하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, 혹시? 가장 먼저 코치 선생님, 감독 선생님 생각도 나고 제가 이렇게 지지해 주신 부모님 생각도 났던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은 오늘 본인이 목표했던 기록까지 그렇게 나와준 데에서 있어서는 본인이 그만큼 이번 대회를 준비를 많이 해서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. 좀 이번 대회 준비를 어떻게 했어요? 이번 대회 준비 스타트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했는데 그래도 잘한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네, 또 이다희 선수를 찾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우리 항상 아쉽게도 우리 금메달을 놓쳐서 그렇지 메달권에는 항상 이름을 올리고 있잖아요. 근데 오늘 좀 금메달 땄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금길을 좀 걷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할 것 같은데 내가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다 뭐가 있을까요? 앞으로 네. 이 기록보다 더 당기려고 노력도 하고 다음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또 계속 따보고 싶어요. 알겠습니다. 우리 그리고 사실 단거리 같은 경우에 뭐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지만 우리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훈련량이나 운동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맞죠? 네, 좀 힘든 것 같아요. 그러면 본인이 나는 이거 운동 하나가 정말 힘들더라. 나 이거 진짜 하기 싫더라 하는 게 혹시 있나요? 저는 스타트를 잘 못해서 항상 네. 할 때마다 조금 잘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아, 스타트 연습할 때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돼서 좀 짜증도 나고 한다? 네, 약간. 알겠습니다. 우리 그래도 그거를 이겨내서 계속해서 금메달 따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. 우리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인터뷰를 처음 해봤잖아요. 저랑 혹시 해보니까 좀 어때요? 뭔가 너무... 그냥 다 신기한 것 같아요. 모든 게 인터뷰하는 것도 그렇고 금메달 딴 것도 그렇고 신기해요. 뭔가 처음이라서.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인터뷰한 거를 누가 가장 좀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? 코치님이랑 감독님이 정말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코치님이랑 감독님 성함 얘기하면서 나 인터뷰도 했고 우리 금메달도 땄다고 또 원하는 기록까지 경신했다고 잘 지도해 줘서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보내고 마쳐볼까요? 김수경 코치 선생님, 박성빈 감독 선생님 정말 제가 금메달 딸 수 있게 잘 지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요. 다음에도 우승자 인터뷰를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랄게요. 네, 지금까지 이다희 선수 만나봤습니다.